인공지능, AI가 산업 곳곳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가 바로 의학인데요. 이제 진단은 물론 환자 상태에 맞는 약 처방도 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신윤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BM이 내놓은 인공지능 왓슨, 최근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컴퓨터 언어 처리가 모두 미국 기준이어서 응용 분야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SKCNC가 왓슨의 기능을 정교하게 다듬은 AI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고려대 의료원과 함께 개발한 이 AI 서비스는 우리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을 막고 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울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 거랑 어떤 차별점을 갖느냐 하면은 이거는 각 단위 병원별로 데이터가 모이고 각 단위 병원별 데이터가 그 병원의 피드백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최적의 항생제를 지역별, 병원별, 국가별로 최적의 항생제를 추천할 수가 있고 AI 기반의 의료 데이터 회사도 국내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IT 기업인 카카오는 서울 아산병원, 현대중공업 지주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AI 기반 의료 데이터 전문 회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와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의료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계 다음으로 AI가 더욱 정교해질 분야로 꼽히는 곳은 법률입니다. 금융, 의료, 법률, 그동안 문턱이 높았던 분야에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